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도면 제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면은 설계가 정확하게 수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알루미늄 등의 가공을 맡길 때 3차원 파일을 주어도 그 형상을 제작해 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원 도면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사용자가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구 모음을 쉽게 사용자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면을 그리는 작업창의 인터페이스와 더 편한 작업을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웍스를 사용해 도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메뉴 상단 세분절을 눌러 템플릿 창을 열어줍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도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진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도면으로 사용하는 A3를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ISO 규격의 기본 템플릿이 작성되어 있는 A3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모델 뷰라는 대화창이 뜨는데 거기에 뜬 메시지를 보면 뷰를 작성할 파트나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작업자가 작성한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그 도면 뷰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3차원 설계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도구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 오른쪽에 보면 옵션 버튼이 있는데 이 옵션 버튼을 내려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 창이 뜨게 되는데 이곳에서 레이어 항목과 선형식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그후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도구 모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왼쪽에 뜬 대화창을 잠시 닫고 도면 작업창의 구성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매니저 탭들을 보면 뷰 레이아웃 주석 이라는 새로운 탭이 보입니다. 뷰 레이아웃에서는 설계 도면의 기본이 되는 삼각법에 의한 도면을 배치하거나 설계를 잘라 내부를 볼수 있는 단면도 또 상세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투상 작업에 필요한 도구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옆 주석을 보면 도면에서 모델을 더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품 번호나 표면 거칠기 표시, 기하 공차 등을 주석으로 넣을 수 있는 도구 모음입니다. 그리고 새로 사용자 정의를 바꿔 추가시킨 이 도구들은 선 형식은 도면 표현에 필요한 선 색상 및 유형, 두께, 주석의 색상 등 선의 스타일에 관련된 도구 모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레이어는 이렇게 설정한 색상이나 선의 두께, 선의 스타일을 사용자가 미리 지정하여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옆 작업창 탭에 뷰 팔레트는 도면에 배치할 부품 및 조립품을 연결하여 투상도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각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은 뒤 우클릭을 해줘 메뉴를 연후 속성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시트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시트 속성에서는 투상법의 유형이나 그 배열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시트 속성에서 설정하는 배열은 도면 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 속성을 통해 시트 형식과 그 크기를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율을 1:1로 설정하고 제3각법으로 투상법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도면은 포토샵과 같이 레이어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트에 있는 표제란을 그냥 클릭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도면을 우클릭한 후 시트 형식 편집을 선택해 주시면 표제란이 선의 파란색으로 뜸과 동시에 표제란에 있는 항목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AutoCAD나 다른 곳에서 작성한 도면의 표제란을 가져다가 그 형식에 맞추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설정이 끝났다면 돌아나와 다시 시트 작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시킨 레이어 도구 모음을 보시면 오른쪽에 레이어 속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레이어의 형식에 따라 그 스타일을 추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기 레이어의 이름을 외형선이라고 두고 그 스타일을 실선 그리고 두께를 0.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수로 두어 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석으로 레이어를 설정하여 이번에는 실선에 파란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을 눌러 레이어 설정을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옵션으로 들어가 도면의 시스템 옵션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옵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면의 유형과 영역 해칭 그리고 도면 뷰를 끌거나 이동을 할 때 개요가 표시되게 설정을 하거나 도면을 열 때 자동 업데이트가 되게끔 설정하는 성능을 이곳에서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단에 있는 상세도의 비율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유형에서 은선과 접선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옵션에서 설정한 값들은 후에 작업하는 모든 도면 작업에 적용이 되어 은선을 표시 또는 제거하거나 접선을 표시 또는 제거하는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문서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속성에서는 선택한 제도의 표준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ANSI나 JIS 등의 다른 표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서 부품 번호를 선택해 줍니다. 이 항목에서는 추후 부품 번호를 삽입할 때 그 지시선의 유형이나 글의 크기 등의 글꼴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 항목에서는 부품 번호나 기하 공차 또는 노트 등의 주석 관련 항목들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치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수에서는
도면의 치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들을 보면 그 항목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시선의 유형이나 글꼴 또는 그 지수 관련된 텍스트를 표기하는 방법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추후 작업하실 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다이기 경우 사용하시는 형식이 다르시다면 여기에서 그 형식을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면 그 아래에 있는 중심선으로 가겠습니다. 중심선 항목은 만약 앞서 이야기한 레이어 도구에서 중심선을 추가했다면 옵션에서 그 중심선 레이어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면화를 보면 도면을 작성할 때 그 모델에 관련된 주석들을 자동적으로 달아주는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위에서는 필요한 유형의 단위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 형식이나 선 유형을 보면 사용할 모서리 유형에 따라 그 선의 형태나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고 출력할 때 사용되는 선의 두께를 이곳에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과 도면 작업창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